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정창유라고 합니다. 지금 고2 상황을, 그러니까 현 고2죠. 고2 상황을 좀 같이 보시면 우리가 내년에 어떤 것을 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실 거기 때문에 2학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2 인문. 인문 선생님은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제가 경험 있는 학교들이 뭐 하나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이런 좀 잘하는 학생들 많이 모여 있는 학교 학생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 인문 선생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어를 잘 가르치시고 제일 문제도 잘 내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까다롭다는 얘기죠. 결론 얘기하면. 지금 인문에서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수능.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그냥 수능 문제인데 일단은 고1 정도 모의고사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R 이게 독해입니다. 독해. 그다음에 어휘. 그다음에 이제 문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나와요. 수능을 조금 약간 내신스럽게 좀 냅니다. 그래서 독해는 좀 까다로운 편이고 까. 그다음에 어휘는 다 동의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문법은 평범한 편이에요. 그냥 지문 그대로. 그래서 난이도는 무난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 자료가 있어요. 요게 이제 문제죠. 이 자료는 우리 1학년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난이도가 상당하고 전교에서 제대로 해석하는 애가 많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독해 이거 굉장히 까다롭고 두까 두 개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의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문법을 좀 내기 힘들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애들이 좀 많이 틀리는 편인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일단은 이 동의어가 굉장히 이게 단어 자체도 어렵고 그 단어를 동의어로 출제하는데 그 동의어 자체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어휘 보유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휘 보유량. 그 다음에 분석, 꼼꼼하게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도 우리가 지금 단어집을 하듯이 2학년 때도 이제 수능 단어집을 합니다. 양은 한 약 800개 정도.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양은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00개면 이제 애들이 놀래죠. 근데 이게 사실 어휘 보유량이 좀 있는 애들은 이게 많은 양은 아닌 게 800개 중에서 한 7, 80%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취약 대상은 보유량도 되게 적은데 언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그냥 몰아서 암기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한다기보다는 좀 뭔가 좀 전날의 당일치기 뭐 이런 것들에 조금 편향돼 있는 애들은 이때도 못 외웁니다. 800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게 일정 부분을 나눠서 암기하는 버릇이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틀리죠. 사실 이거는 다 빈칸 넣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용례 있죠. 이게 용례란 뜻이거든요. 제가 이따 이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빈칸 넣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색한 어휘 이런 거 위주가 좀 나와요. 그래서 영어 조금 하는 애들 플러스 꾸준하게 했던 애들 그러니까 차곡차곡 뭔가 좀 꼼꼼하게 성실히 하는 애들은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볼까요? 자연도 이제 수능을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여기는 한 고2 정도 난이도 거기도 이제 독해가 나오긴 하는데 쉬운 편이에요. 쉬로 할게요. 어휘는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도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애들한테 정말 힘든 거 네모쳤습니다.
4년에서 수능은 똑같이 우리 모의고사처럼 만약에 이게 뭐 중심 생각을 묻는 유형이었다면 어법 문제 이렇게 변형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유형 내에서 변형이 되는데 이게 정말 변형이 심해요. 전교에 100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거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법 기본 지식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똑같아요. 학교 선생님 자료를 쓰는데 저분도 되게 아까 제가 이거 했지만 이분도 이제 이겁니다. 문화 다 똑같이 우리 1학년 거 비슷하게 다음 레벨 좀 어려운 편. 근데 이분도 여기서 독해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도 깎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도 동의어가 엄청 나오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도 문법이 나와요. 이 자료 중에는 예를 들면 1600년도, 1700년도 수필도 있거든요. 해석본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이 나오더라 이거지. 애들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어휘 보유량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빈칸을 되게 많이 채워보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빈칸 넣기에 대한 제가 회의감은 있으나 애들이 꼼꼼하게 보는 버릇이 없기 때문에 빈칸을 많이 채워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어휘집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약 1000개 정도 합니다. 1학기 때는 우리가 지금 1학년 교재가 워들리와이즈 5탄인데 6탄을 했었어요. 6탄. 6탄, 5탄도 우리가 그 국제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입장에서 좀 SAT에 또 반영될 수 있는 단어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르는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가 많았거든요. 워들리와이즈 6는, 6탄은 더 수능과 관계없는 단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걸 바뀌었는데 1000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본 어휘량이 많은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계속 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봤을 때 좀 안 외워지는 거나 자주 틀리는 것들을 다 표시하면서 그런 것들만 위주로 보면 많이 안 틀려요. 여기서 많이 이제 성공적이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빈칸은 똑같이 나와요. 이거. 용례.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색한 어휘 나와요. 근데 이거 출제하시는 분이 좀 까다롭게 내는 게 뭐냐면 파생어를 좀 냅니다. 파생어.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파생어는 모든 어휘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파생어를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observation이라는 게 관찰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observance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낸다 이거죠. 이거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2학년을 쭉 봤는데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 그럼 고2는 이제 평균이 한 67, 66, 67 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 90점 이상이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전교에서 10명이 안 돼요.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전교가 지금이 한 80몇 명 될 거예요, 인문은. 근데 그 중에서 100점은 없고, 90점 넘는 애가 한 7명 정도.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느냐, 요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연은 평균이 61점입니다. 여기도 100점이 없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뭐냐면, 상위 그룹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정시도 트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정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시, 뭐, 여러 설명에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정시 틀면 영어 진짜 놓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다가,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준비한다, 뭐 준비해서 영어 놓잖아요? 영어 나와서 영어 다 까먹었잖아요? 그거 우리 경험 있죠? 그 똑같은 거예요. 고2 때 영어 놓으면 고2부터 고3까지 영어 안 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예전에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물론 독해력은 좋죠. 근데 어휘나 문법 이런 거는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 요걸 좀 말씀드렸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어휘. 저는 이게 어휘 끝이라는 거를 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시중 교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쓰냐면, 얘가 예문이 있고, 물론 다 있지만 이제 파생어가 있어요. 얘가 제일 좋은 교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 굳이 시중 교재를 쓰는 이유는, 보통 학원에서는 단어랑 뜻만 주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걸 외우긴 외워요. 근데 단어랑 뜻만 외우면,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이 어떤 단어가 있고 그 뜻이 눈이에요. 그럼 눈은 동음 이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영어로 저기 eye도 있지만 우리 snow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 단어와 뜻을 글자로만 외워요. 글자.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쓰일 것인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장이 있어요. 송장. 그럼 시체란 뜻도 되지만 송장이라고 해서 우리 계산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뜻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로만 외우는 것은 되게 한계가 있고, 어차피 모래알, 우리가 모래알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예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빈칸 넣기로 시험을 봐요. 보통 겨울방학 때 영어를 안 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가 좀 취약한 애들은 영어 수준이 계속 이제 우리가 1학년을 거치면서 계속 쭉 올라오잖아요. 실력이 조금씩 붙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다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없고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취약한 애들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어집을 어떻게든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외우는 애들도 되게 드물고, 외워도 단어랑 글자만, 그러니까 단어랑 뜻만 본다. 거의 뭐 그냥 음악 모르는 애가 악보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 까먹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만약 방학 때 수업을 하면 요거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어 암기. 왜냐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자연 같은 학생들은 너무 버거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제양은 단어 암기. 그리고 요거 테스트는 그대로 빈칸 넣기로 보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숙제인데, 문제풀이, 문풀. 또 어휘가 있어요. 또 어휘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구문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논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느냐. 이거 애들이 진짜 이거 잘 못해요.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여러분도 이거 같이 해볼 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잘 견디는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다 뭔지 아시죠? 날씨란 뜻이고, 잘 견디는. 애들이 이런 문장을 보면 자기가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면, 날씨라는 것은 잘 견딘다. 그러니까 이제 비문이 되죠. 내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창작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날씨를 잘 견딘다. 내가란 말이 없는데. 단서를 잘 찾아서 넣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 나오니까. 되게 까다로워요, 빈칸 넣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해서 넣고 왜 안 돼요? 이게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본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되게 문법만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휘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와서 저한테 이론을 듣는데, 이 이론은 중학교 때처럼 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분사가 있어요, 분사. 예를 들면 surprising 있어요. 이게 분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밑줄이 거져 있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는.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ing 형태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어떤 지식을 묻는 거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완전 단순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보통 능동수동을 물어보고 이게 제일 기초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동사 자리냐 이게 이제 분사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단순화시켜서 문법은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이랑 지금 배우는 문법이 똑같거든요. 문법은 한정적 정보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애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문법 지식이 듬성듬성듬성 있으니까 여기 밑줄 거쳐서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단순화 시켜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다 문제풀이 와서 하는 거예요. 독해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독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외웠던 어휘,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웠던 어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독해고, 요 스타일은 내신 스타일, 내신 스타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스타일 문제가 좀 있죠. 요 두 개 다 로직은 똑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느냐, 아니냐거든요. 여기 두 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겨울방학 때, 지난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했던 것처럼 이제 이론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틀 잡아주고 답 찍으라고 하면 정말 잘 찾아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좀 제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다 문제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학년 입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되는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비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의 어휘량 고3 것까지 몰라도 돼요. 대신 어느 정도의 어휘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독해 분석 능력 자연은 키워드가 문법이 변형될 수 있다. 내년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문법이 다 변형되거든요. 변형되면 아이들은 글자로 암기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외웠던 지식에서 벗어나니까 못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눈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겨울 때 좀 어떻게든 아이한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어휘 보유량과 독해 분석 능력은 입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렇게 제가 준비해 봤으니까 지금 영어 잘하는 애들은 그냥 냅둬도 돼요. 걔는 알아서 잘 갑니다. 근데 영어가 흔들흔들 하시는 애들은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애들은 문법만 듣고 싶다 그래서 문법 와서 들어도 돼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다 잘하니까 근데 영어가 흔들흔들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것들이 없이 2학년에 올라가면 아까 우리 평균 봤죠?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 되거든요. 하면 정말 눈부시게끔 바뀌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2학년 애들도 1학년 때 뭐 예를 들면 6등급, 7등급 이랬는데 갑자기 2등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 대상은 듣는 걸 고려해라. 여기까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에 좀 뵙겠습니다.